그 외국 기업들이 민주노총, 강성노조를 상당히 우려한다. 네.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래서 투자 유치 일자리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중심 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저는 비애가 좀 느껴지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들어오라라고 해놓고 보조금 받으려면 뭐 유치원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어야 되고 뭐 여성에 관한 노동도 고용도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고 뭐 중간에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노동과 관련해서 뭐 거의 잘 아시겠지만 시간의 수당이랄지 그 수당들 그 시간당 수당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핵심은 낮춰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낮춰야지 아니, 뭐 제가 볼 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앵커가 왜곡하시면 안 되지. 앵커가 왜곡하시면 안 되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아니, 갑자기 화내실 필요는 없고. 아니 그 왜곡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노동자의 복지는 중시하는데 예, 예. 미국은 유연해고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한국은 노동 유연성이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가 예. 이게 상당히 저조한 이유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유연성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동복지를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노동자들 복지를 경시한다. 그래,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노동자들 복지를 경시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거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국 국회의원은 미국 노동자들 복지 이야기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네. 한국 노동자 복지 이야기 안 한다.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복지 이야기 안 한다라는 제가 말은 참을 수가 없죠. 의원님이 덧붙이신 말이에요. 아, 사과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덧붙이신 말이라고요. 아니 방금 비교를 하셨잖아요. 미국 아니 국회의원은. 비교를 한 거하고 덧붙인 거하고는 다르죠. 아, 앵커가 사람 불러놓고 싸움 벌입니까? 아니 싸움을 먼저 거셨잖아요. 먼저 거셨잖아요. 한국 국회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 관해서 제가 팔로우 캐스천도 못 합니까? 제가 이제 방송 자리에서 많이 참는데 저도 참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생각, 복지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환노위도 했고 하원님이 그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원님은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예. 결례고 예의도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앵커가 좀 자제하셔야지. 앵커가 더 싸움을 의원님이 먼저 화내셨어요. 아 화낼 말 하셨잖아요. 그냥 그 정도 합시다.